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민아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박유빈 안녕하세요 해야죠. 그리고 꼬마 유부초밥을 만들 거랍니다. 여기 보이나요? 꼬마 유부초밥. 유민이 밥을 얼마큼 했을까요? 여기 밥에다가요 이제 양념을 부어야지 됩니다. 이거 유민이가 밥을 부어주세요. 여기로다가요. 이게 유부초밥에서는요 여기 양념이 다 들어있어요. 유민이 이거를 부세요. 오늘밥 부어야지. 네, 이거를 찢어갖고 이거를 부세요. 여기다가요, 밥에다가요. 이제 이거를 양념을 술술술 뿌리세요. 흘리지 않게요. 다 자, 뿌려요? 네, 다 뿌려야지 됩니다. 전체 다요? 전체 다요. 요만큼 앉아서 해요. 전체 다요. 오, 잘 뿌리네요. 응? 이렇게 해갖고요. 이것도 뿌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밥 소스예요. 초밥 소스. 이거를요, 여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요. 아빠야. 뜯어가지고 이것도 굽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퍼보세요. 유민이가 살짝. 와, 잘 보네요. 전체 다 벗어. 전체 다 벗어요. 유민이가 벌써 이제 유치원인데. 그리고 이거를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한번 비벼보세요. 아빠 잘 비벼보세요. 일어나서 비벼보세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을요. 아니 끓여야지. 오, 잘 비비네요. 미안해. 와, 박유민 엄청 잘해요. 어쩜 이렇게 잘해요? 주걱이잖아요. 네, 주걱이로다가 이렇게 비비는 거. 여기는 숟가락도 있어요. 숟가락으로 해도 돼요. 유민이는 숟가락이라고 할머니는 주걱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여기요. 이거 쪼는 거고요. 봐보세요. 할머니는 주걱이로 하고 유민이는 숟가락으로 하고 이거를요 골고루 이렇게 섞어야지 맛있어요. 응. 와. 유부초밥이요? 네, 유부초밥이에요. 근데요 여기요 골고루 섞어야 맛있어요. 이렇게 섞었죠. 그다음에요 밥을요 여기다가요 다 했죠. 유부에다가 넣어요. 네, 우선은 밥을요 여기가 틈이 크니까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걸어갖고요 이제 싸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렇게요. 요거를 이제 됐습니다. 요거를 쌀 건데요. 자, 거기다 넣고요. 이거 이제 찢어주셨나요? 찢어줬어요? 여기를 하나 꺼냈나요? 냥냥냥. 이거도 그거 먹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줘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요.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요.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밥을 넣는 거예요. 밥을 넣어보세요. 아빠야. 밥을요 이렇게 갖고요 여기를 넣어보세요. 이제 손으로 할머니는 손으로 했었어요. 한 숟가락 퍼서요. 와, 거기다가 넣고요 쉬옥게 하고요 이걸 쏙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렇게 꼭꼭 집어넣었고요. 여기 봐보세요. 오므리세요. 이제 만들으세요. 유민이가요 그래갖고 만드는 거는 여기다 놓으세요. 꼭꼭. 이쁘게 만들었네요. 와, 엄청도 잘 만들어요. 여기 떡순이 났다. 그래서요? 떡이 나왔다. 그래서요? 떡이 나왔어. 다시요. 여기를 이렇게 피면은요, 여기 와, 싸가지고 먹는 거예요. 와, 이것 봐요. 잘 먹죠? 여기도요? 해갖고요. 유빈이도 해볼 거예요? 여기요. 와, 맛있나요? 와. 이렇게 요것도예요. 요것도예요. 또 유빈이가 여기로 오세요. 형아는 벌써 아시 뭐 먹는구나. 이렇게 형아는 이렇게 했어요. 응, 맞아. 쟨 단백질 먹어. 그래서 단백질 먹어요. 그죠? 또 하나를 연필을요 잘 이렇게 깨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요. 잘 교정했어요. 유빈이는 유치원 들어가더니 유부초밥도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요 엄청도 잘 만들어요. 어? 떨어졌어요. 와, 할머니가 유민이가 하는 유부초밥이 엄청도 맛있어요. 여기를 콕콕 해야지 돼요. 속으로 됐어요? 콕콕 눌러요. 이렇게요. 자, 됐죠? 이렇게. 여기 살짝 틈이지. 그래서요? 요것도요. 유민이가 훨씬 더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엄청 더. 소기를 더 해가지고 밥을 넣고 꾹꾹 눌러주세요. 와, 그건 또 뭐예요? 동그라미네요. 와. 안 떨어져요, 밥이. 밥이 잘 안 떨어졌어요? 그럼요, 할머니가 고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여기 꾹꾹 눌러서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이 잘 안 떨어졌으면 여기로다가 꾹. 그래서 꾹꾹 싸매세요. 꾹꾹 싸매세요. 아, 이거는 유민이가 먹어볼까요? 단백질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까까. 와. 요거는 네, 할머니가 벌리는 거를요. 여기를 잘해서요. 벌리는 거 이거 아주 아주 어려워요? 네. 벌리는 게 이렇게 할머니는 잘해요. 이렇게요. 네. 우리 할머니 찢어졌긴 했나? 아, 그랬어요? 조금 찢어졌죠. 요거는 꼬마 유부초밥 만드는 중이에요. 꼬마. 와, 잘했네요. 엄청 더 잘했네요. 와, 밥이에요. 여기 할머니가요.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줄게요. 꾹꾹 눌러갖고요. 여기다가요. 꾹 이렇게. 꾹 먹으네요. 쪽파 그거 방근이 먹으라고 가보는 건데. 그 하나, 하나는 가죽나물. 유민이도 아마 먹을 거야. 가죽나물 순이야, 그거는. 청죽나물 순. 그렇지. 그리고 거기 비름나물 있어요. 기름나물도 있고요. 여기 할아버지 밥 먹을래? 와, 벌써 거의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벌써. 이것도 하나 더 쓸까요? 와, 이렇게 갖고요. 와, 이거는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봐요. 엄청 잘 만들어졌어요. 우와, 와. 잘 먹는다. 응, 그거는 이제 네. 던지지 마, 지저분해. 이제 거의 다 썼네요. 여기 썼어요. 누르세요, 요거. 밥을 조금 퍼줄게요. 이렇게 해서 퍼서. 이제 유민이가 살짝 눌러주세요. 유민이도 요구초밥 다 맛있게 먹고 있어? 야, 와, 깍깍 눌러주세요. 엄청 잘 쓰네요. 유치원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나 할머니네 집에서 이렇게 요거초밥을 해보네요. 유빈아, 이쪽으로 와봐. 집에서도 했는데. 집에서도 했어요? 그것도 했어요. 아, 집에서도 요거초밥 해봤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요? 오늘이요. 오늘도 해봤어요? 인형. 엄청 더 이쁘게 만드네요. 와. 아, 어. 아직 애들이 못 봤대. 나중에 좀 나중에. 이쁘게 만드네요. 와, 여기도 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입, 유민이 한 입아. 입 안에다가 꼭 넣으세요. 아. 와. 유민이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네. 고기를 보고 말해야죠. 할머니랑 유민이랑 유부초밥을 샀습니다. 유민이 할머니한테 뽀뽀. 안녕. 뽀뽀. 와, 유민이 이뻐요.